하실지 궁금하네 진짜. 직원분들 맞죠? 연기자분들 아니시죠? 제가 저번에 속아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주 바지 보시래요. 아 진짜 저 씨 벌써 엉덩이 땀 띠나요. 야 미주야. 귀여워. 야 거기다 아, 왜 손을 넣어? 야 거기다 아, 왜 손을 넣어? 이거 너 오줌 싸도 안 되겠다. 지려도 안 돼. 어, 나 그냥 어, 주에 청바지 입고 소리했는데 너 있잖아 무릎 위에 땀 찬다 이제. 어, 나 저 엉덩이 땀 찼어요. 미쳤어. 너 있잖아 무릎 위에 땀 찬다 이제. 어, 나 저 엉덩이 땀 찼어요. 지려도 안 돼. 어, 아, 너무 골치 아프다. 제시는? 제시. 아, 나 제시 언니 너무 궁금해. 제시 어딨어? 아, 제시 오늘 저기 그 눈썹 안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주에 눈썹 없이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보시면 안 돼요? 파란 거 안 봤어요. 제시! 제시 언니! 제시 나 제시 언니 너무 궁금해. 야 눈 눈 안 나 눈썹 눈 눈 안 나 그랬어! 와 언니! 제시! 와 언니! 헤이! 제시! 제시! 무섭죠? 다섯, 이마가 한 다섯 개인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칠한 거야? 형, 형 봤어. I look so scary. We're taking very scary. 약간 훈제란 같아. 아, 태연이. 훈제란. 달걀 같아. 아, 제시니까 소화하지. 나는 부럽다야. 이게 어떻게 소화해야 돼, 언니? 소화를 한 거야. 진심.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있고 낮에 봐서 그렇지 이거 밤에 으슥한 곳에서 봤으면 나 절도했어 절도. 아니 진짜 귀신인 줄 알고. Whatever. 아니 너 할 거면 지대로 해야지. 야? 야 근데 좋다 좋아. 아 너무 웃긴다. 미주야 너 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어. 너 목 여기 나중에 스트레스성 여기 그거 와. 암작의 스트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야 너 미주알 보주알 그러지 마. 저 미리. 일단 그 혹시 각자가 그 좀 이분이 나왔으면 하는 게스트 있어요? 저 김선호 씨요. 남주혁 오빠. 정경호 씨. 하정우. 어?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다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단 방송도 나가기 전이고 그리고 우리 보면 사실 안 오고 싶어질 수도 있어. 왜요? 왜요? 우리 왜? 우리 왜요? 힘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매력 있는데? 저. 얼마나 안 힘든데? 야, 근데 제시 이 얘기 맥락이 좀 벗어난 얘기 아니야? 얼마나 안 힘든데는 뭐야? 얼마나 안 힘든데? 자, 오늘 저 게스트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시 좀 그렇다. 이 상황으로 누구 만나야 돼요, 지금? 남자분을? 만나야죠. 아, 진짜? 그러니까 벌칙이지. 나 진짜 기대. 이래. 뭐야 뭐야 누군데? 어 이래. 뭐야 뭐야 누군데? 누구야? Happy birthday to you. 어 어머. 아 뭐야? 뭐야? 생일 케이크야. Happy birthday to you. 광희 누구 생일 누구 생일? 꺼졌다. 아니 이거 꺼질 때까지 멘트 나 코 탈펄 실리콘 탈펄했어. 왜 진짜 오빠 게스트야? 예. look at my 눈썹. 어디 갔어? 발치기. 어디 갔어? 벌치기 해가지고. 오늘 그냥 눈썹 이대로 갈게요. 제시. 잠깐 여기 들리신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여기 그쵸, 들은 거 아니에요? 들리신 거죠. 잠깐 오늘 게스트 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눈썹 이대로 갈게요. 오늘 되게 열심히. 어 누구 생일이야? 재석이 형. 오 마이 갓. 어제였어 어제. 축하해. 아, 나 게스트 그런 거 뭐야? 아니, 그, 안녕, 미주야. 컴온. 뭐야, 이게? 축하드려요. 게스트한테 이런 취급이 어딨어?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누나, 누나, 김동문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나 같은 그룹 출신이야, 누나. 아니, 누나, 내가 잘 연결해줄게. 동준이랑 다리. 동준이. 아이, 뭘. 왜 그래? 너 동준이랑 연락해? 아니 아니
얘는 진짜 그룹 활동하는 자기 멤버들이랑 연락을 안 해. 나보다 선생님 인기 많아도 연락 안 하지. 짠나는데. 미리 얘기한데 광희가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많이 걸르세요. 알았죠? 광희가 광희 이거 진짜 잘해. 광희 상처 받아요? 진짜 잘해. 광희 상처 받아요? 아니야 이거 잘해. 우리 저 발라버려 나 발라버려. 아 근데 지금 제가 제일 핫할 때라 사실 그 누구보다 제가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왜 그 유튜브 얘기할 거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제스 어떤 거예요? 왜 그렇게 봐? 왜 그렇게 봐? 말을 되게 많네. 그치? 나보다 더 많아. 나도 말할 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잠깐 나도 이런 느낌인가? 어떤 느낌 같은데? 그래 이 crazy. 그래. Same similar. I love 광희 man. 눈눈나나 야 오빠 야 나도 이거 같이 챌린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를 하나도 반기는 사람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좋아해? 짜증나, 자기들이 아니, 섭외하고. 너무 좋아, 광희 나온 게 너무 재밌어. 저도 재밌어. 성격도 너무 좋고. 아니 근데 혹시 오늘도 어깨뽕 하고 왔어요? 네. 아 진짜 어깨뽕. 어쩌지 있어. 자 그러면 미션에 들어가요. 자. 와 진짜 있어. 우와.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세게 만져?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광희를 신기해? 진짜. 어? 아니 왜 이렇게? I'm not animal. 요거 좀 광희 씨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야 돼. 누가 좀 나라가 한번 해볼래요? 금을 타가는 방송이에요. 오, 금가 요즘 높잖아요. 저기 누나. 나라야. 프로그램 소개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스, 우리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줘요. 금을 받아요. 그게 프로그램 소개가 미주야. 소개하는 거야? 미주야, 아, 네가 제가 할게요. 아, 확실히 알아도 막내가 할게요. 자, 저희 프로가 뭐냐면요. 금을 일단 주는데 금을 줘. 근데 본격적인 건 진실 속에 가짜를 찾아라. 설명 잘하네. 진실 속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뭔 주제를 가지고 세 군데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야, 근데 우리가 속았다는 거 아니야? Hey, you come good. 어, 감 good.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보자, 해보자, 네. 해보자. 먼저 여섯 개를 가져오면 이게 이거 이겨야 힌트를 받아요. 네. 힌트 잘해. 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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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Show me, honey, let's go. 제발. 와. 제발. 와. 아, 진짜. 제시 이거 갖다 놓고 해. 오케이, 다. 선수나 여기. 자, 선수발이, 선수발이. 제시, 아 미주. 괜찮아, 누나 괜찮아. 누나 괜찮아. 속상해. 나도 저 세리머니 하고 싶다. 제시처럼. 너무. 야 아무리 잘 속여도. 에이 게라르. 야 게라르 히어 되게 기분 나쁘네. 이거 맞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나라 무용과 나온 거 알지? 맞아. 무용과 무슨? 나라가 무용과 나왔는데 동작이 다 옛날 동작이야. 원박에 나가, 원박에. 원에 나가야 되는데, 원에 나가. 야, 이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채널 돌리는 거야, 이거. 오, 나라. 봐봐, 너. 봐봐, 너. 누나 진짜 못한다. 나. 낙이래, 나. 나. 저쪽 거 갖고 와네. 오케이. 컴온. Let's go. 광희야, 여기. 괜찮아, 민주야. 맞았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돼, 안 돼. 아니, 움직여도 돼. 역시 머리 좋아. 그렇지, 왜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저기, 야, 팀장님 초면이야. 좀 심한 거 아니야? 누나 2회째 다 보여줄 거야? 지금 안 돼. 누나 원박 원박. 못해 못해. 안 돼. 왜? 못해 못해. 안 돼. 왜? 못해 안 돼. 왜?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 미주가 나한테 넣고 나니까 재석 무슨 일이야? 야 재석 무슨 일이야?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이게 100억 갈만하네. 하지. 근데 보니까 우리가 게임을 즐겨 하니까 저분들이 진짜 만족스러워하더라고. 저희 재밌게 한 거죠. 재밌어. 나 이렇게 잘하는 거 보셔. 와우. 일단은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향기가 아주 좋네요. 뒤에 게임은 무조건 있고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이렇게 했어. 어? 카메라는 어디 있지? 우리 건가요? 우리 거 아니죠?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거 정은님? 정은 언니님? 언니가? 자리 한 번만 알려주시면 서랍이 어디? 아 이거구나?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오래 신었어, 심지어. 이거 봐. 이거는 거의 그 전문가. 아, 이거를 좀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아니라 발레하시는 분일 수 있는 거예요. 무용하시는 분. 발레 얼마나 하셨어요? 발레요? 2년 정도? 2년밖에 안 3년 넘어가서 취미일 수도 있고. 과자를 얼마나 드셨지? 난 더 좀 봐야겠어. 어? 어 있어 슈퍼보드. 어? 이거 막 붙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는 건물이네. 없는 건물이야, 여기. 이 제작진 분들이 붙인 거야. 아, 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그런 느낌인가? 이건 뭐예요? 우와, 나 개구리인데.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아, 예, 해보셔도 돼요.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점프해서 야, 먹는 거야. 네네네. 이거 저거예요? 맞죠? 혹시 개구리 또 없어요? 아 지금 아 여기 진짜네. 여기 진짜야. 진짜인 것 같으시죠? 여기 진짜야. 아 이건 없구나. 야 근데 이게 여기가 가짜면 나 또 진짜 패닉이다 패닉. 여기 가짜잖아. 와 그러면 이 두 분이 막 연기자고 지금 그러면 와 이거. 여기는 가짜 일리가 없어. 절대 가짜가 아니야. 아 우리 조카 줬어. 이것도 연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이게 연기실 수 살짝 연기 같아요. 아 이게 말리는 거죠? 그래 카메라가 있는데 짰네, 지금 짰어. 야 대박! 진짜 가짜면 전 이거 만약에 가짜면은 진짜 오빠! 나 못 일어날 것 같아 내일 진짜 이게 가짜면 진짜 리얼했던 게 그 은경 씨가 오셔가지고 아 저희 그 요거 사진점 잠깐 찍어줄 수 있을 것 같더니 소영 PD가 아니요 안 돼요. 나 연기 아 근데 그게 연기일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방송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설마 연기일까. 잘 모르겠네. 일단 두 번째 가봐야 알 것 같아. 다 벨트 했어요? 네. 출발. 근데 의심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의심되는 점? 근데 저 아까 회사의 구성원이 네. 꼭 외국분이 직원으로 있어야 됐다.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있는 게 난 좀 어색해. 아니, 있는 게 맞는 거야, 언니. 왜냐면 인터내셔널 쉐핑이 필요해서. 쉐핑. 아, 제시가 얘기하면 꼭 이렇게 욕 같은지 모르겠네. 인터내셔널 뭐라고, 제시? International shipping. International shipping. 끝나고 뭐 저거 한대잖아. 포스터. 포스터 촬영. 금방 찍지, you know? 한 방, 두 방, 쓰리 방, 포 방. 진짜 끝. 맞아, 한 방, 두 방, 쓰리 방, 포 방. 하나 더.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 쓰리, 포, 쓰리. 어 근데 방금 이거 너무 그 리듬이 좋았어. 난리 부르스를 친다 니. 내가 지금 그 학원 버스 운전하는 상황이었으면 난 내 곳만 둔다. 3천! 3천!
나 이 학원은 나 진짜 못 가겠어. 해보세요. 아 진짜. 지글지글하다 그죠? 차도 멀미하고 유승 오빠, 재성 오빠도 운전도 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운전도 못해.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눌러. 나도 느꼈어, 제시. 멈칫 멈칫. 원래 아까 재성 형이 운전 부드럽게 해주시거든. 어떤 방송에서 다. 오빠 약간 여기 친구들한테는 일부러. 오빠 좀 잘하고 내가. 약간 살짝 멀미여서 잘하고. 자자 진짜 우리 다음 거 위해서 좀 잡시다. 야 진짜 대단하다 형. 내가 무슨 예능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형 이런 예능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알아? 예? 이들이 점점 더 친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아 2회인데? 아 누가 보면 친자매들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죠? 약간 내가 얘기했잖아 주말 드라마 느낌이라고. 맞아 맞아. 왜 드라마 있잖아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둘째가 누구지? 소민이가 둘째인가? 내가 둘째. 둘째가 주인공인데 작은 아씨들에서. 원래 그 드라마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막내는 그렇게 큰 존재감을 뽐내지 맞아, 않아. 맞아. 근데 중간중간은 이제 저 남자친구 때문에 또 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셋째는 항상 언니랑 싸우지. 셋째가 또 언니랑 또 다툼 때문에 뭐 생기거나. 첫째는 집안에 이제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뭐 일 때문에. 네, 맞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라야, 너는 자매니 어떻게 되니? 남매 중에 장녀. 아, 미주가 혼자니? 저 자매예요, 언니 있어요. 아, 진짜? 네. 소민이는 그 동생 있고, 남매. 제시도 오빠가 있잖아, 오빠 제시. 주얼. 광희는 여동생 있어? 여동생 있죠. 나 광희 여동생 얘기 들어봤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 친구 남동생이랑 광희 동생이랑 사귄대. 남동생이랑 광희 동생이랑 사귄대. 사귀었대. 이 기집애가 또 기집애 말도 안 돼. 항상 너무 이제 기집애 그냥. 아 너무 웃긴다. 그 얘기도 들었어. 광희가 그 친아빠람이 동생한테 심하다고. 어디까지 말한 거니? 야, 너는 왜 이렇게 동생 터치를 해? 네가 나는 진짜 나 이거야 형. 나는 형은 내 동생 냅뒀다고요? 나는 우리 동생 그냥 놔뒀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학을 낀다는데. 아니 진짜 나는 동생들도 나한테 너 터치. 나도 동생들 너 터치. 차라리 그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어. 그치 제시야. 나는 그냥 각자의 삶을. 난 전혀 동생들한테 터치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도 자매끼리 친해요? 지금도 둘은 친하지. 동생들이 둘이 편 먹고 나를 되게 따돌렸었거든. 나도 방학 때 심심한데 지들끼리 문 지네 방 잠그고 들어가서 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디예요 동대가? 여기서 합정. 뭐? 합정여 만칠. 맞네.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즐거워. I'm so hungry. I'm so very hungry. I like pizza. Me too. I love pizza. You know I'm pizza 전문가? 내가 뉴욕? 피자 전문가 아닌데 저는 뉴욕에서 와가지고요 알아요. 네. 저는 뉴욕에서 와가지고요 알아요. 에이 뭘 알아요. Because I'm from New York and New York is pizza. 그렇지. 이탈리아 아닌가? 아니 그래 아니. 아 나 피자 이탈리인데. 오빠 저번 주에 그렇게 세팅을 못하게 그렇게 됐네. 차에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머리가 아파 머리가. 고만 좀 얘기해. 그러니까 컴온 제시 컴온 소미. 형 안 숨기잖아 지금. 나라도 고만 좀 해. 얘기 좀. 너무 뭐야 진짜.